안녕하세요. 네. 손님신당입니다. 자, 지금부터 8월 9월, 자, 날씨, 공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고수나 인간으로 인한 상처가, 있겠고, 뭔가 공허하고 외롭다네. 마음이 고독하고, 일이 뜻대로 잘안 되는데. 아유, 많이 빌고 살아. 절이나 어디를 가든 많이 좀 빌고 살아. 제일 좋은 거 무당집에 와봐봐. 네. 답을 알려줄 거야. 답은 거기 있어. 딴거 없어. 아, 아유, 힘들어. 우리 재혼 생각하시는 분들, 아유, 재혼은 그렇다 치고 조금 더, 아유, 늦게 인연이 있어. 그냥 애지가 나면, 그냥 애인 삼아, 친구 삼아, 그렇게 만나고도 사셔. 뭔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안 좋아. 사업이나 아유 사업이나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막 시작은 좋아. 시작은 좋은데 항상 끝이 마무리가 안 좋네. 거기 항상 손해를 보고. 그놈이 성격이 문제지. 뭐든지 이렇게 완벽해야 돼. 왜? 너무 겉멋에 신경 쓰지 말라고. 속이 알차야지 사람이.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치장하고 다니고 뭐해. 속이 텅텅 비었는데 실속을 차리면 사람 말리지. 사업이나 장사나. 인복도 더럽게 없어. 그냥 나돈 있을 때는 그냥 우글우글 달라붙어. 야! 그 사람한테 그냥 나 힘들 때돈 10만 원 빌려달라 그래봐. 하나도 전화 받는 인간 있나? 빌려줄 놈 있어? 없어. 아, 걔 중에 한두 명이 있겠구나, 10만 원은. 적어도 2, 300 빌려달라 그래봐라. 내가 애가 어떻니, 뭐, 지금은 뭐, 어디 돈이 묶여있니, 그딴 소리밖에 안 할걸? 그래. 아유, 많이 빌어. 많이 빌고 살아야 돼. 그래야 조상적이 있어서 조상님이 도와주지. 그래도 어디 그냥, 저기 뭐야, 내일 말고, 응? 어디 남한테 이렇게 뭘 해주는 직업을, 응? 지금 취업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 서비스업이다. 응? 이제 남한테 뭔가 해줄 수 있는 그런 직업. 나 잘났소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많이 대접해 줄수 있는, 그런 게 뭐야? 서비스업이지? 응. 맞아요. 그런 거 하찮은 직업 아니에요. 직업의 기천이 어딨어. 맞아요. 그래, 안 그래? 선생님, 그러면 말띠분들 이번에 직장에 이동수가 있을까요? 한 곳에 오래 못 있는데 이동수가 어딨어. 맨날 여기저기 뛰댕기지. 익숙할 만 하면은 휙 집어던지고 나가버리지. 익숙할 만 하면 휙 집어던. 한 곳에 정착을 잘 못해. 응? 정착을 잘 못해. 그러니까 돈도 안 되고, 응? 인간으로 그래, 응? 옳은 인간도 못 만나지. 응? 한 곳에 그냥 정착도 쭉 하고, 응? 진득하니 붙어 있어. 뭔 일이 잘 되지. 응? 그럼 항상, 응? 구설에 좀 시달려. 내가 뭘 해도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뒷말들이 그렇게 많아. 근데 그런 거다 신경 쓰고 살면 대가리 아프니까 남이야 시부리던. 내가 잘 되면 잘 된다고 시부리고, 응? 못 되면 못 된다고 시부려. 안주거리 딱 좋아.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일일이 또 예민해서 엄청 예민하잖아. 예민하면 나만 속상해. 나만 아프고 나만 다쳐. 그러니까 남의 말 신경 쓰지 말고 나만 잘 살면 돼. 응? 아이고, 결혼들은 그냥 애지가 나면 늦게들 해. 응? 어차피 일부 종사도 못해. 남자든 여자든. 응? 걔 중에 그래도, 응. 한 10명 중에 한 서너 명은 그냥, 응. 같이 고집 이사하고 산다. 응? 근데, 아이고, 나머지 10명 중에 한 5, 6명은 다 일부 종사 못해. 바람을 피거나 딴집 살림하거나 그러네. 나 40대 이전은 남자나 여자나 아유 결혼할 생각도 딱히 들 없어.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딱히 생각은 없는데 네. 가정을 이루더라도 좀 힘들어. 자식 복도 썩더 좋은 것도 아니고 자식이 애를 먹이거나 마누라 잘 만나고 신랑 잘 만나도 뭔가 하나 꼭 옆에 겉다리들이 속을 썩여. 그럼 말띠분들 건강운은 어떻게 될까요? 건강? 겉으로는 튼실해 보이지? 속은 골았어. 항상 그러니까 속병, 그 다음에 어디 뭐냐,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곳, 심장병,
심장뼈. 그 다음에 여자들은 특히 자궁. 자궁 쪽, 그쪽으로 이렇게 항상 조심하고, 남자들은 그렇게 술을 좋아하냐? 아유, 술도 그래. 몸이 받쳐줄 때야 먹지. 젊었을 때가 먹지. 아이고, 술 속에 빠져서 사는 인간들이 많네. 남자들은 저기 뭐야. 간 조심해, 간. 간 쪽으로. 간에 열이 푸푸푸 불나네. 아이고. 그놈의 그 사람 만나는 건 더럽게 좋아해가지고, 응? 너무 사람들 좋아하지 마. 주변 인맥들이 딱히 니 편 없어, 그냥. 니 편 없다? 니 편. 니 편 진짜 찾아보려. 술 처먹으면서 만나는 인간들 니 편 없다. 복이 없어. 자, 맛있지? 나이대별 문제 알려드릴게요. 8번달.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 지랄지란다, 지랄지란다. 뭘 해도 안 되고,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겉만 쩐뜩 들어가지고, 응? 사람 속이 알차지, 겉만 번지르르 하면 뭐해. 열심히 살아도, 아이고, 남들 안 알아준다고 그렇게 혼자 속상해 하지 말어. 그 빛을 볼 날이, 응? 언젠가는 빨리 올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지금 신세 한탄하지 말고, 아이고, 겉에 껍데기 좀 버려. 응? 아이고, 참. 껍데기가 그렇게 번지르르 하게 살면 뭐냐. 집구석에 가면은 거미줄이 쭉쭉 쳐져 있는데. 90년생 얘기야, 90년생. 허세 부리지 말란 얘기야, 허세. 어? 지금 그렇게 친구 좋고, 사람 좋고, 어? 남자 많고, 여자 많고, 좋아 보이지? 실속이 하나도 없어. 장사운? 장사운 해봐요. 초반에 손님 많지. 이거 인간으로 해서 다 말아먹는다야. 장사는 아직 그냥 조금 더 넘어서의 상태 차세는 90년생은 장사 같은 거 하실 거면은 지금은 남 밑에서 서비스 직업이나 얼굴 싱싱하고 몸 싱싱할 때 어디 남 밑에서 일해. 남 밑에서 또 일할 승진머리 또 아니지만 그래도 해봐. 그런 거 그렇게 하고 살아야지 본인은. 자, 다음 78년생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질 정도니. 뒤로 자빠져도 코가 아야아야한데 왜 이렇게 안 좋아? 특히 어떤 점이 많이 안 좋나요? 어우, 시비도 많이 붙고. 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네. 자꾸 옆에 와서 막 이렇게 막 쑤셔대. 막 이렇게 나는 진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데 자꾸 옆에 와서 막 이렇게 못 살게 해. 그러면 어떡해. 난 화나잖아. 네. 그러면 큰 사고나. 나는 이렇게 때렸는데. 네. 걔는 완전히 아야아야 해서. 네. 큰 사고나. 그러니까 요거 손에 살기 손 함부로 쓰지 마라. 네.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너는 씹으려라. 네. 너는 씹으려라. 나는 내가 길 간다. 그러고 살아야 돼. 좀만 고생하네. 아직도 불쌍할 때 할머니가 아이고 여지껏이 고생했는데 조금만 있어봐봐. 요거 잘 견디고 나면. 네. 응? 금전운도 풀릴 거고. 네. 지금은 좀 힘들어서 그렇지만은 이제 이렇게 12개 문이 있으면 문이 한 2개 정도는 열렸어. 네. 그러니까 희망을 갖고 살아. 자, 다음 67년생. 네. 아유, 고생 많이 했단다. 고생 많이 했고. 아이고 평생을 그러고 살았는데 고생 많이 했는데 편안해질만 하니까. 네. 엄한 데서. 네. 엉뚱한 곳에서 이렇게 뻥 터진대. 편하게 먹고 살만 하니까 엉뚱한 곳에서. 네. 아무래도 재물이 새나봐. 어디 큰돈 나갈 데가 있는 것 같아. 사기는 아니야. 네. 사기는 아닌데 어디 큰돈 나갈 데가 있나봐. 근데 그거 어떻게 써야 될 곳이래. 아이고 고생했는데 엄청 큰돈 나가나 보다. 뭐 집안에 뭐 행사가 있나. 안 좋은 쪽으로 나가는 건가요? 안 좋은 쪽도 나가고 좋은 쪽도 나가고.
근데 확 큰 돈은 없어. 네. 큰 돈은 없는데 지가 아둥바둥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어 여기서 나가고 저기서 나가고 그런데 아유 건강은 괜찮대. 건강은 괜찮고 혹시 사업하시는 분들은 뒤통수 뒤통수 맞을 일 있대. 밑에 뭐 부하 직원이나 내가 평소에 가까이 하고 지내던 사람들 조심하면 되겠어. 54년생 네. 에휴, 말년에는 자식 덕 보려고 이렇게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산다 그런 생각 갖지 말어. 자존심은 또 세가지고 그러니까 젊었을 때 그냥 허세 부리고 그러고 다니면 안 돼야. 진작부터 그냥 젊을 때 한두 푼이라도 악착같이 모아놔가지고 그러고 살았어야지. 넌 다 퍼주고 놈 좋은 일 다 시키고 살았구만. 응? 이제 와서 돌이켜서 아깝다. 아유 그래 생각하고 땅치고 울고불고 혼자 그냥 눈물 뚝뚝뚝 흘리면서 있네. 에휴 이제 와서 후회해서 뭐해. 본이 팔자지. 94년생 아유 몸도 골골하네. 몸도 많이 골골하네. 여기저기 막 그냥 여기저기 막 아파. 병원 짓을 줄 사람들이 많겠어. 그래 병원 짓을 어떡해 불쌍하대. 여지껏 고생은 많이 하고 살았는데 자식 덕 볼 생각하지 말래. 그러니까 몸 아프면 어디 조금이라도 아프면 누가 살려줘. 빨리 병원 가야지. 이쪽 머리 쪽 조심하래. 머리 쪽 54년생 말기 여러분 머리 조심하세요. 지금까지 8월 9월 말띠 운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햇님 진당입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은 전화나 방문 점사를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